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 정보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에 함께하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네, 오늘은 6월의 마지막 날이죠. 내일부터 새롭게 바뀌는 정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 중에서도 상병수당이 눈에 띄더라고요. 이제 아파서 일을 쉬게 되면 하루에 43,960원씩 지급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시범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 43,960원으로 아픈 내 마음까지 달래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저와 같은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한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하시고 실시간으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봄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인생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코너는 생생 라이프 팁 시간이죠. 오늘은 김성군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김성군 전문가님께서는요, 생명을 위협하는 심뇌혈관 질환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데요. 왜 우리 담배가 심뇌혈관 질환에 치명적이다는 건 정말 잘 알고 있는데 올해 새롭게 나온 통계가 있는데 분석 결과 이 20대 흡연자에게 발병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라고 해요. 젊거나 어리다고 간과할 일 아니니까요. 오늘 강의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장맛비가 본격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비 피해가 없으시도록 여러분들 안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주제는 심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 심뇌혈관 질환 앞에 여기 생명을 위협하는 라는 그 문구가 적혀 있죠. 아주 상당히 좀 섬뜩한 단어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심뇌혈관 질환은요, 생각보다 치료비도 많이 들 뿐더러 사망률도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심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뭐 보험이든 어떻게든 보험을 준비를 잘 해놓지 않으시면 나중에 굉장히 큰 곤란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강의 내용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그 사망 원인을 한번 보게 되면은요, 기본적으로 1920년도의 통계치를 보면 30만 명이 넘었습니다. 1년에 사망하시는 분들이요. 30만 명이 넘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망자 수가 이제 굉장히 증가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사망자 30만 명 중에서 그 어떤 원인으로 그 사망을 했는지를 한번 통계를 한번 내봤더니요, 물론 보니까 뭐 암이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암 다음에는 심장 질환, 뭐 폐렴도 있고 뇌혈관 질환이 있는데요. 자, 암 뇌심은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보험으로는 뭘 준비를 하고 계세요? 아마 암 보험은 다 거의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뇌 쪽에는 과연 얼마만큼 또 어떤 담보에 대한 보험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제가 뇌혈관하고 심혈관에 대해서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일단 뇌혈관 질환은 일단 그 질병 코드에서 이렇게 보시면 I60에서 I69까지에 해당되는 질병 코드는 전부 다 뇌혈관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거미막비 출혈, 뭐 뇌내 출혈, 기타 비외장성 머리내 출혈 이렇게 좀 어려운 말이 써 있겠지만 아주 그 뇌에 피가 터져서 뇌출혈이 발생을 하는 거를 여기 지금 한 16% 전체 질환의 16%가 차지하고 있고요. 그 전 단계, 예를 들어서 동맥류가 막히거나 문제가 생겨가지고 하는 것들이 뇌졸중,
뇌경색을 포함한 게 이게 한 77%인데요. 그 나머지가 뇌혈관 진단비라고 하는 그 뇌혈관 질환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과거에는요 보험에서 보면 여러분들 혹시 생명보험에서 가입하셨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증권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거의 대부분이 뇌는 뇌출혈 담보가 돼 있을 거예요. 혹시 좀 일부분은 뇌경색을 포함한 뇌졸중 담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주위에서 한번 보시면 나 뇌꽈리 수술을 했어 이런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뇌동맥 수술인데 그거는 뇌혈관 진단비가 없으면은 여러분들은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으신다고 하고 진단을 받으려도 보험으로는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아주 단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뇌혈관 진단, 뇌질환에 대한 범위도 여러분이 좀 숙지를 하셔서 그리고 보험도 준비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럼 심장질환은 어떻게 될까요? 심장질환은요, 코드가, 질병 코드가 I00서부터요, I52까지의 코드면은 모든 심장질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심장질환 진단비가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모든 것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2018년도서부터 그 판매된 그 심장질환에 그 담보가 있습니다. 바로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예요. 그 전까지는 허혈성 질환 진단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서부터 판매를 하기 시작했는데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같은 경우는 이 I00서부터 I52 이런 코드를 전부 다 보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여기 I52인데 I47, I48인 뭘까요? 바로 부정맥입니다. 부정맥 진단이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전 보험에서는 그거를 보장을 못 받았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들의 증권에는 이 심장질환에 2018년 이전에 가입하셨던 증권에는요 거의 대부분이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과거에 만약에 준비해서 난 보험 준비는 다 끝났어. 심장질환 준비는 끝났어. 이러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겁니다. 심장질환 진단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보면 심뇌혈관 진단비의 진료비가 얼마만큼 상승이 되는지를 한번 보시면은요. 일단 사망 원인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암이 전체적으로 한 그 2018년 기준으로 한 8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심장질환하고 뇌혈관 질환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암이 훨씬 더 많죠. 두 개 질환보다 암이 훨씬 많습니다. 사망자는. 그런데 진료비는요. 2017년 기준으로요. 심뇌혈관 진료비가 보면 암은 전체적으로 6조 2천억 정도가 나갔고요. 심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과 뇌혈관 질환을 합한 것은 8조 7천억이 나갔습니다. 자, 사망자는 많지만 암이나 그러니까 뇌나 심장 쪽은 진료비가 훨씬 많이 나갔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이거는 그만큼 진료비도 많이 들고 그 의술이 발달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그 생존이 훨씬 더 많이 고쳐지면서 더 오래 살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진료비가 많이 든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좀 주의 있게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렇게 진료비가 많이 들면 여러분들은 저축을 하실 겁니까? 보험을 가입하실 겁니까? 당연히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시겠죠. 자, 다음을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에 그럼 여러분들은 보험을 준비를 할 때는 나 뇌질환에 대해서 어떻게 보험을 준비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뇌혈관이 꽈리처럼 부풀어 오른다. 그러니까 뇌혈관의 그 동맥류가 꽈리처럼 부풀어 오르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게 바로 뇌동맥류 담보가 뇌동맥류를 할 수 있는 그런 담보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거는 보험에서 뇌혈관 진단비 이런 담보가 있고요. 또 다른 어떤 회사에서는 특정이란 뇌혈관 진단비에서 이 앞에 특정이 붙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뇌혈관 진단비를 갖고 가시면 이 뇌동맥류를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 부풀어 오르고 치료를 안 하게 되면 또 다른 원인으로 뇌혈관이 좁아질 수가 있습니다.
뭐 거기에 그 혈전이 끼거나 이렇게 해서 좁아질 수도 있고 또 뇌혈관이 막힐 수가 있죠. 이럴 경우에는 바로 뇌종동맥, 폐쇄 및 협착및 또는 뇌경색이 일어나는데요.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떤 담보로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뇌혈관 진단비는 100% 다 받지만 뇌졸중 진단비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이게 바로 허혈성 질환이거든요. 이거를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보다 더 심각하게 돼서 뇌 쪽에 가가지고 결국은 파열이 됐어요. 그럼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죠. 바로 뇌혈관이 터지면 바로 뇌출혈이 되는 겁니다. 그럼 뇌출혈이 됐을 때는 뇌혈관 진단비를 갖고 계신 분도 받을 수 있고 또 특정 뇌혈관 진단비 또 뇌졸중 진단비를 갖고 계신 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뇌출혈 진단비를 갖고 있으면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대부분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전에 그 담보는 이 뇌출혈 진단비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도 통계로 나왔지만 18%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증권을 보시고 나는 뇌출혈 진단비밖에 없다? 또 뇌졸중 진단비밖에 없다? 이러신 분들은 바로 뇌혈관 진단비를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럼 심장질환은 어떨까요? 심장질환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심장질환을 보면 바로 심장이 마음대로 뛰는 거. 이게 바로 부정맥이죠. 대표적인 게 부정맥. 부정맥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너무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빅맥, 너무 또 천천히 뛰는 걸 서맥, 그 다음에 불규칙으로 하는 걸 심방세동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정맥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바로 심혈관 질환에서 뭐 이렇게 질환에 대한 담보를 부정맥 진단비를 갖고 가셔야 되는 거고요. 또 심혈관이 좁아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피가 좀 끈적끈적해가지고 흐름이 안 좋죠. 이걸 죽상경화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협심증이 피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그래서 이런 협심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바로 허혈성 질환 진단비를 만약에 갖고 계셨다고 하면 보장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는요 2018년서부터 판매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판매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결국은 이게 좁아지게 되면 치료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가는 게 막히게 됩니다. 그러면 심장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게 혈관이 혈액이 안 가면 결국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심장이 바로 괴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심혈관이 막히면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보험으로는 어떻게 준비할까요? 보험에 만약 여러분들이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가 갖고 계신다면 받을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허혈성 심장이라든가 심혈관 질환 진단비를 갖고 있으면 다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뇌혈관 진단비의 범위와 심혈관 진단비의 범위를 다 말씀을 드렸죠. 결론적으로 따지면 어떡할까요? 여러분들은 뇌 쪽에는 뇌혈관 진단비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심장 쪽에는 반드시 심장질환 진단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그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 두 개가 있는데요. 보험에서 2018년 10월 달에요. 뇌와 뇌혈관의 MRI가 급여화가 됐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이 돼서 예전에는 2018년 10월 이전에는 뇌 사진을 한번 찍으시면 MRI를 찍으시면 보통 100만 원 이상이 나왔는데 28년 이게 급여화가 되면서부터 한 20만 원, 30만 원이면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좋을까요? 조기 진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건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작년 9월에 심장도 심장 초음파가 건강보험에 적용이 됐습니다. 굉장히 우리 그 서민들 또 우리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뉴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심장 초음파로 하면 어떤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은요, 바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부정맥을 발견이 될 수가 있고요. 빅맥이나 서맥. 이 부정맥을요, 그 치료를 제때를 안 하면은요, 부정맥에 걸린 사람의 80%는 2년 후에 이 심부전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70%가 된다는 거예요. 훨씬 7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부전도 다 그 심장 초음파로서 알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이 심부전이 걸리신 분들은요. 이런 심근경색이나 심낙염 이런 것들이 걸릴 수 있어요. 말이 좀 어렵죠. 이건 뭐냐면 이 심장에는 근육이 있거든요. 심장의 근육에 염증이 생기거나
또 심장에 판막이 있는데 판막에 염증이 생기면 심장 기능이 제대로 이게 뛰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심장 초음파로 한다라고 심장 초음파로서 이런 것들을 조기에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런 거를 가면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는지 저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뇌혈관의 환자 수가요. 2018년도에 그 MRI가 뇌 MRI가 급여화가 됐다 그랬잖아요. 2018년 통계를 한번 보시면은요. 2017년 22만 9천 명이었던 심장 질환 환자가 31%가 급속도로 증가를 하는 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조기 진단을 받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기타 뇌혈관 질환 환자 수고요. 파열되지 않은 대뇌 동맥류. 이게 바로 우리 흔히 얘기하는 꽈리 수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꽈리 진단. 그건데 그거는 8만 명밖에 안 된 분이 무려 11만 5천 명, 43%가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한번 보시겠으면 뇌경색 환자 수는요. 47만 명에서 53만 명, 약 6%밖에 증가가 안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 MRI가 급여화가 됐는데 이건 왜 증가가 안 됐지? 바로 MRI가 급여화가 됨으로써 조기 진단을 해서 이런 부분들에서 벌써 다 치료가 됐기 때문에 이 뇌경색 환자는 더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조기 진단의 필요성을 지금 이 통계로 봐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좀 보시게 되면요. 심장질환 진료 현황도 보면은요. 2016년에 주요 심장질환 같은 경우는 139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2020년도는 162만 명으로 16.9%가 상승을 했고요. 부정맥 질환 환자 수도요. 32만 명에서 40만 명, 22.1%가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거는 지금 20년도까지인데 아마도 21년도에 심장 초음파가 지금 급여화가 됐지 않습니까? 아마 올해 만약 통계를 낸다라고 하면 이 환자 수의 증가율은 굉장히 높을 거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제는 심장 초음파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금이 한 3만 원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하러 가실 때 심장 초음파를 한번 하게 되면 조기 진단을 함으로써 중대한 질병으로 가는 것을 원천 봉쇄하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죠. 자, 다음에 좀 보시죠. 대표적인 뇌혈관 질환. 제가 아까 뭐 또 계속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대동맥류거든요. 대뇌 동맥류. 그럼 뇌 동맥류를 보시면은 어떻게 되냐면 뇌동맥 일부가 약해져서 풍선 또는 꽈리 모양으로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 혈관이 이렇게 있다가요. 이게 이렇게 약해지면 이렇게 좀 올라오는 형태거든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일단 코인 색전술로 해서 여기다 코일을 이렇게 쌓이는 방법하고요. 그 다음에 개두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뭐 개두 수술을 해서 이걸 없애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요새는 이 코인 색전술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적인 증상을 한번 보면은 전조 증상 이런 대뇌 동맥류의 그 전조 증상은요. 일단은 뒷목이 뻣뻣해요. 그래서 나 뒷목이야 이러시는 분들 계시죠. 위험합니다. 또 두 번째는 그렇게 되면 의식이 좀 저하가 되고요. 그다음에 극심한 두통 그다음에 오한과 구토도 이렇게 나는데 어찌 됐든 여러분들이 뇌에 좀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이상이 있다라고 하면 병원에 가셔서 한번 MRI를 찍어서 조기 진단을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또 심장 질환 같은 경우도요. 보면은 심장 질환의 전체 환자 수가 180만 명 중에서 허혈성 심장 질환, 아까 협심증 제가 말씀을 드렸죠? 협심증이 100만 명 정도에서 한 55.8%가 차지하고요. 나머지는 바로 부정맥, 심부전, 기타 심장을 해서 44.2%는 여러분들이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갖고도 보장을 못 받는 바로 이런 질환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중요한 게 이 부정맥이거든요. 이 부정맥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맥박이 천천히 뛰는 소맥, 그다음에 맥박이 많이 너무 빨리 뛰는 빅맥, 그다음에 불규칙에 따른 심반세동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정맥은 조기 진단을 하면 여러분들한테 완치율은 뭐 굉장히 높기 때문에 빠른
진단이 좀 필요하겠죠.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보험으로 준비할 때는 반드시 심하고 뇌는요, 범위가 넓은 뇌혈관이나 심장질환, 특히 부정맥 진단비를 꼭 담보로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이 부정맥 같은 경우는 회사마다, 각 보험회사마다 좀 천차만별해요. 그래서 이 부정맥도요, 종류가 많습니다. 뭐 I47, I48 뭐 이렇게. 근데 이제 기타 부정맥 같은 I49는 보장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꼼꼼하게 타여서 전체 기타 부정맥까지 보장하는 I49까지 보장하는 그런 담보를 여러분들한테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 심장 질환에 대한 걱정에서 여러분들은 해방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진단비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런 심장 질환하고 뇌 질환은요, 한 번에 걸리시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몇 차례 걸쳐서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진단비뿐만이 아니라 이런 심뇌혈관의 수술비와 또는 거기에 곁다린 이런 치료비 담보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거를 같이 그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 진단비보다는 수술비나 치료비가 상당히 상대적으로 상당히 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경제적으로도 여러분들한테 좀 문제가 안 되게끔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진단비뿐만이 아니라 이런 수술비, 치료비도 같이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 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뇌 MRI라든가 이런 심장 초음파들을 여러분들이 건강검진을 하러 가실 때 한 번씩 이렇게 받아가시면서 조기 진단을 하시게 되면 훨씬 더 중병으로 가지 않고 조기하면 금액 치료비도 적게 들고 또 완치율도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건강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도록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는 게 많을수록 보험 대비 수월해질 텐데요. 오늘 이 강의 들으신 분들 이대 질환만큼은 탄탄하게 대비책 마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저희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인생 설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오늘 그 선택에 도움을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김경화 전문가님 그리고 김성근 전문가님 계속해서 함께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지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갱신보험료입니다. 물가도 오르는데 보험료마저 계속 오르게 된다면 월급은 정말 통장을 스치듯 지나가 버릴 텐데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라는 이 함정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데 이 주제 선택해 주신 이유 어디 있을까요? 네, 혹시 우리 시청자님들 보험료가 계속 오르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답답하시겠죠.
1년에 한번 오르시는 분도 있을 거고 3년에 한번 오르시는 분도 있을 거고 뭐 5년에 한 번씩 오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 3년, 5년 이렇게 올라도 20년만 내고 끝난다든지 아니면 30년만 내고 끝난다든지 이러면 또 그나마 위안이 되실 텐데 이렇게 오르는 보험료를 내가 죽을 때까지 막 100세가 될 때까지 계속 보험료를 내야 된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생각만 해도 저도 답답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갱신보험이 무조건 제가 뭐 나빠서 뭐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 뭐 보험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젊었을 때 우리가 좀 경제활동을 할 때 돈을 차곤차곤 모아가지고 나이 들면 편안하게 몸이 아파지니까 자연스럽게 그때 좀 치료비로 쓰려고 돈을 모은 보험을 가입하시는 건데 이게 또 갱신보험료로 계속 납입하고 계신다면 또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갱신되는 보험료를 어떻게 하면 활용을 잘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오르지 않고 내가 보험을 잘 가입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주제로 좀 잡아봤습니다. 네, 정말 비상입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르고 있는데 그러면 이 활용법이 너무 궁금해요. 구체적인 사례 짚어주시죠. 네네. 제가 오늘 그 사례를 말씀드릴 거는 제가 이 오늘 준비한 상담 내용이랑 너무나 흡사하신 그 예를 가지고 저한테 정말 진지하게 상담하신 42세 되신 여성분이세요. 네, 아드님이 14세시고 이렇게 두 분 증권을 저한테 보내주셔서 보험료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다. 처음에 준비할 때는 한 6만 원 선이었는데 지금은 한 12만 원 넘게 납입하고 계시더라고요. 본인 보험료도. 아들 보험은 또 어떻게 가입을 하셨냐면 15년 납, 15년 만기로 가입을 하셨는데 이것도 또 3년마다 갱신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방법이 없을까? 지금 보험료가 두 배로 오르고 본인 보험료는 두 배로 오르고 아들 보험은 3년 갱신인데 그나마 내년에 만기더라고요. 보험을 새로 또 처음부터 다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제가 잘 리모델링을 해드렸는데 요 리모델링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장 내용을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 어머님 보험, 42세 어머님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요게 보면은 주계약은 20년 납 100세 만기가 맞아요. 근데 주계약에 뭐가 있냐면 상해 사망 5천이랑 질병 사망이 3천 있어요. 근데 질병 사망은 손해보험 쪽이라 만기가 80세가 만기시고요. 상해 사망만 100세가 만기인데 이 질병 사망 80세 만기도 사실은 굉장히 지금 현실과는 안 맞죠. 그런데 이것만 20년 납 100세 만기시고요. 그리고 가입 시점이 2008년이에요. 굉장히 오래전에 가입하셨고요. 뭐 2008년이면 20년 납이면 2028년이면 보험료를 완납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밑에 특약들은 쭈루루 붙어 있는데 특약들을 우선 보실까요? 이 특약들을 보면은 모든 보장이 암진단비, 뇌출혈진단비, 급성심근경색진단비, 뭐 입원 일당 하다못해 실비까지 여기다 넣어 준비를 하셨는데 모두 다 3년마다 갱신으로 준비를 하셨어요. 그러니 3년마다 보험료 오르는 이 활증되는 그 율이 얼마나 높겠어요. 그러니까 보험료가 지금은 두 배 이상 오르게 된 거니까 사실 보장받는 부분도 살펴보면은 아까 우리 김성훈 전문가님이 좀 전 코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뇌혈관이나 심혈관 쪽 범위 넓은 이런 담보가 아니고요. 뇌출혈 진단비하고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로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요. 암진단비 같은 경우도 보면은 3천만 원 준비되어 있으신데 이거는 일반암 진단비는 3천만 원이고요. 유사암이나 소외감 진단비는 일반암 진단비의 10%밖에 못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담보 내용 자체도 굉장히 지금 현실과는 안 맞죠. 예전에 가입하신 보험들이라 이렇게 됐는데 그리고 아드님 보험을 하나 더 보시면은 아드님 보험 보면은 이 아드님 보험도 상해 고도 후유장애나 뭐 질병 의료비 이렇게 상해 의료비 이런 거는 뭐냐면 실비예요. 아드님 실비. 실비에다가 특약들은 정말 아드님 보험도 정말 별거 없으셨어요. 근데 나머지 특약들도 보면은 아드님 보험인데 나이가 어린 아들 보험인데도 다 3년마다
갱신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머님 어쩌다 보험을 이렇게 가입을 하셨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아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저렴하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실은 이거를 길게 놓고 봤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길게 놓고 봤을 때 이 12만 원 지금 더 이상 안 오른다고 생각하고 엄마 보험이 더 이상 안 오른다고 생각하고 12년을 앞으로 100세 사신다고 생각하면 100세 시대니까 12만 원을 100세까지 보험을 내가 계속 보험료를 내야 돼요. 그러면 총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안 오른 가정하에 8,370만 원을 내야 돼요. 너무나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계속 내야 되는 거고요. 아드님 보험은 어차피 15세 만기라 제가 계산은 안 해봤지만 15세 만기 시점에서 다시 새로운 보험을 가입해가지고 또 이렇게 갱신으로 가입을 하신다면 100세까지도 보험료를 계속 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큰 돈을 계속 보장을 받으려고 내야 되겠습니까? 이거 조금 좀 현실에 안 맞지 않나, 불합리하지 않나. 보험이라는 원래 목적은 내가 보험을 가입할 수 있을 때, 보험료를 낼 수 있을 때 적당한 금액을 열심히 모았다가 정말 나이 들어서 큰 도움이 필요할 때 이렇게 도움을 받으려고 보험을 가입하는 건데 너무 보험 가입 목적에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좀 리모델링을 강력히 추천을 해드렸어요. 근데 강력히 추천을 해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제가 제 자랑 같지만 너무 잘 나와서 이것도 조금 칭찬해 줄 문제이긴 한데요. 이게 지금 리모델링으로 제가 제시한 내용은 뭐냐면 손해보험 쪽이에요. 손해보험 쪽으로 제가 자꾸 손해보험 쪽 얘기를 리모델링 포인트를 자꾸 이렇게 손해보험 쪽으로 잡는데 보장 범위가 우리가 보장을 받으려면 손해보험 쪽 보장 범위가 굉장히 넓더라고요. 제가 생명보험 쪽 보험을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닌데 이게 범위가 굉장히 넓은 손해보험 쪽으로 제가 리모델링 포인트를 잡아드렸는데 어떠냐면 암진단비 뭐 3천에 유사암 진단비도 2천까지 이렇게 넣고요. 아까 우리 그 강의 내용처럼 뇌혈관, 심혈관 이런 담보들도 굉장히 제대로 넣었고 그다음에 특히 표적항암 치료비 그다음에 수술비 종류도 상해 수술비나 질병 수술비나 이런 수술비 종류도 풀담보로 쫙 넣었는데 보험료가 11만 원이에요. 이게 근데 안 오르는 보험료거든요. 갱신이 1도 갱신이 없고요. 아 표적항암 치료비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10년마다 갱신밖에 없어서 요거는 한 가지는 어쩔 수 없어서 지금 현실에 어쩔 수 없어서 표적항암 치료비는 갱신이 되겠지만 아주 미미하게 오르겠죠. 11만 원에 대한 보험료를 30년 동안 내고 100세까지 보장받으시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납입 기간 중에 암이나 뇌졸중이나 급성심근경색증이 온다면 보험료 납입 면제 기능도 충분히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11만 원을 30년 동안 납입하면 총 납입하는 보험료가 3,960만 원이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그 갱신되는 보험료는 100세까지 보험료를 계속 내야 되니까 총 납입 보험료가 8,37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험료의 갭 차이도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보장받는 금액도 훨씬 더 크고 보장받는 범위도 훨씬 더 넓게 해가지고 이렇게 리모델링 포인트를 잡아드렸고 아드님 보험은 어떠냐면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를 당연히 해드리죠. 요즘 30세까지는 어린이 보험 너무 좋으니까 잘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를 해드렸는데 암진단비, 유사암진단비 뭐 이것도 풀로 5천에 3천에 뭐 뇌혈관, 심혈관 이런 걸로 준비를 해드렸는데 아드님 보험 리모델링 한번 보실까요? 네, 금액 한번 보세요. 또 어른하고는 다르죠. 어른은 3천에 2천을 준비했는데 아드님 보험은 어린이 보험이라 5천에 3천에 뇌혈관, 심혈관도 수술비나 진단비도 각각 3천만 원씩 이렇게 준비를 해가실 수 있어요. 이렇게 가장 범위 넓고 보장 금액도 크게 해가지고 수술비나 표적항암비 이런 거 다 넣어서 보험료 10만 원의 준비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험료 10만 원의 준비해서 30년 동안 납입을 해요. 아드님이 14세시거든요. 30년 동안 납입하면 44세에 만기잖아요. 보험료. 44세면 납입이 끝나요. 그리고 100세까지 보장을 계속 쭉 받으시는 거죠.
총 납입 보험료 계산해 보니까 3,600만 원이에요. 3,600만 원 총 보험료 납입하시고 각각의 담보를 5천에 3천에 3천에 3천원 이렇게 준비를 다 해가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갱신이 필요하신 분과 갱신이 필요 없는 나이가 좀 30, 40대 층이나 아니면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절대 갱신으로 추천을 안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을 해드리니까 총 납입하는 보험료도 정말 3분의 1로 줄고요. 가입 가능한 담보도 굉장히 보장받는 범위도 넓고 보장 가입 금액도 굉장히 크게 이렇게 리모델링이 준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가입하고 있는 보험 상품들 있죠. 이분들 다 지금 가입 시기가 2008년이시거든요. 2008년에 가입하셔서 정말 아, 나 이거 몇 년만 더 내면 완납이야 라고 나 그냥 이거 몇 년 더 되고 완납하고 말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보장 내용을 세세히 들여다보면 절대로 그냥 가져가면 안 되시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꼭 전문가 상담을 하셔가지고 리모델링 포인트를 제대로 잡아서 리모델링 한 번씩 받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기존에 보험료가 두 배나 뛰었는데 사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근데 이제는 해결책 덕분에 11만 원으로 보장 범위 아주 크게 가져가게 됐고요. 아드님 보험도 어린이 보험으로 너무나 잘 세워주셨습니다. 그럼 제시해주신 해결책 이외에 또 어떤 주의사항이 더 있을까요? 네. 아, 주의사항이라고 할 거는 이제 그런 거 있어요. 사람들이 보험을 그냥 한두 개만 정확히 만들어서 나는 가져가겠다 이러시는 분도 있고요. 중간중간에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완벽하게 보험은 가져가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의 실비부터 시작해서 입원비, 진단비, 수술비 이런 거 차근차근 준비를 해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를 했는데 아,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가는 거야. 너무 비싼 거야. 이러신 분들은 내가 보장을 좀 더 강화하고 싶다. 집중적인 시기에 내가 앞으로 한 아, 50대 되신 분이 나 앞으로 한 20년, 30년 동안은 암진단비 막 2, 3억씩 가져가고 싶으세요. 이러신 분들은 위험을 좀 느끼시는 분들은 이러신 분들은 갱신으로 준비를 하셔도 돼요. 사실은 이러신 분들은 20년짜리 갱신, 30년짜리 갱신 아니면은 정기보험도 있거든요. 20년 만기, 30년 만기 보험료 굉장히 저렴하지만 보장을 내가 원하는 기간 안에 월등히 크게 가져가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갱신보험이 다 나쁜 거 아니고요. 갱신보험이 막 무조건 다 갈아타야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보장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요. 이거는 갱신이지만 내가 앞으로 20년 동안 집중적으로 가져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갱신보험 준비하셔도 가능하세요. 그리고 연세가 많으시는 분들 있죠. 60대, 70대, 80대. 지금은 보험 가입 가능 연령이 90대까지도 가입 가능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러신 분들은 굳이 내가 뭐 새만기, 종신 이렇게 가입하는 것보다는 집중적으로 내가 앞으로 한 60대이신데 20년 갱신을 준비하셨다. 그러면 60, 70, 80세까지 보장을 왕창 가져가시던지 아니면 30년 갱신으로 준비를 하시면 90세까지 보장을 왕창 가져가시던지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갱신이 꼭 필요하신 분들도 있으세요. 저렴한 보험료로 집중적으로 가입하시던지 아니면은 나는 나이가 아직 20, 30대고 30, 40대고 그리고 어린이야. 그러면 이러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새만기 보험을 하나 기본으로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갱신을 조금 섞으셔서 내가 집중적으로 보장받고 싶은 시기에 이렇게 준비를 해가셔서 잘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삶이라는 게 늘 계획대로 흘러가는 건 아니잖아요. 처한 상황이나 건강 상태는 언제든지 변화하기 마련인데 그때에 따른 맞는 현명한 전략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오늘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고요. 저희는 이어서 검색어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 시점 가장 뜨거운 보험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을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궁금증은요. 5년 전에 보험을 가입을 했을 때 갑상선과 후두는 3년 부담보 조건이었고 오른쪽 발목 아래는 전기간 부담보 조건으로 가입이 되어 있었대요. 시간이 지났으니 이런 부담보 조건들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 그 전기간 부담보 또 기간 부담보에 대해 부담보 조건에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 보험에 가입을 할 때는 그 고지 의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진료 이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보험회사에서 판단을 해서 아 이런 부분들은 내가 어느 정도 일정 기간에까지는 보장을 안 해주겠다. 아니면 전 기간 동안은 보장을 안 해주겠다라는 것들이 바로 그 부담보 조건에 대한 두 가지 종류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한 가지는 3년 부담보고요. 한 가지는 전기간 부담보죠. 이 부담보 조건의 해소 조건은요. 일단은 기간 부담보는 그 기간이 지나면 자동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5년이 지났으니까 갑상선이라든가 후두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혹시 갑상선이나 후두 쪽에 문제가 생겨서 진료를 받으시거나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면 보험사에 청구를 하게 될 경우에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다리 쪽에 그 전기간 부담보 걸리신 것도 5년이 지났잖아요. 만약에 그 지금 이분이 5년 동안 그 부담보 걸려있던 전기간 부담보 걸려있던 부분에 치료 이력이 만약에 없으시다라고 하면 이거는 자동으로 해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보험사에 이 부담보 조건을 해소 요청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해소 요청을 하게 되면 보험사에서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 근거 자료는 뭐냐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5년치 치료 내역을 제출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의료보험관리공단에다가 본인의 5년치 진료 내역을 좀 달라 그렇게 하면 그거 보험사에서 제출하고요. 보험사에서 검토해서 만약에 그 부분이 치료 이력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해소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중간에 진료 이력이 있거나 거기에 해당되는 치료 이력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담보는 그 해소가 되지 않고요. 그 진료 이력이 있은 날로부터 또 5년간은 또 유효가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네, 이 부담보 조건 관련해서 해소 방법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궁금증은요. 네, 정말 단골 질문인데요. 이 실손 건강보험을 바꾸라고 하는데 꼭 바꿔야 될까요? 네, 문자가 너무 단순하게 왔어요. 몇 년도에 가입을 하셨는지 좀 알려주시면 제가 좀 더 명확하게 답을 드릴 텐데 우선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질문이 왔기 때문에 저도 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2009년 8월에 이 실손으로 표준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2009년 8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굉장히 지금 보험료를 엄청 많이 내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나마 위안이 되시는 거는 내가 병원비 낸 거에 100%를 다 받을 수 있다. 아, 요 부분은 좀 위안이 되시겠지만 어쨌든 매달 매달 내는 보험료는 굉장히 부담이 되실 거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뭐 5년마다 갱신이었다가 3년마다 갱신이었다가 1년마다 갱신을 이렇게 자꾸 점점점 갱신 주기도 짧아지는데 아, 우리 지금 문자 주신 분은 과연 그게 언제쯤일지 요거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실비보험을 전환을 하라고 만약에 설계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드렸다면 아마 지금 보험료를 굉장히 좀 비싸게 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보험료를 비싸게 내면서 내가 병원을 자주 가게 되고 내가 실비를 자주 타게 되고 내가 병력이 많고 이러면 전환하는 거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내가 병원을 전혀 안 가고 청구할 일이 없으시면은 굳이 비싼 보험료를 내가면서 보험을 이렇게 유지해야 되나? 이런 의문점을 좀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병력이 있는지 없는지 요구 부분하고 어느 시점에 가입을 하셨는지 요 부분을 명확히 아셔서 상담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본인의 가입 연도와 그리고 몇 년마다 갱신인지 요런 거를 좀 아셔서 전문가한테 직접 상담을 아니면 콜센터에 상담을 하시는 게 훨씬 더 그 선택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지금은 제가 명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어쨌든 비싼 보험료 가져가지 마시고요. 지금 실비도 충분히 활용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저렴한 실비로 전환하시는 것도 저는 적극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네, 우선은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맞게 활용을 해봐야 될것 같네요. 네, 다음 궁금증은요. 임신 14주 차이신데 태아보험에 가입을 하려고 한대요. 몇세 만기로 가입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그 밖에 또 어떤 꿀팁들이 더 있을까요? 네, 이 태아보험 지금 14주가 되셨으니까 사실은 그 태아보험은 15주 태아 임신하고 15주 이전에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15주가 되시면 그 태아에 대한 전체적인 검사가 돼서 혹시 나중에 그 태아보험에 가입할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일단 15주 이전에 가입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마다 약간은 다른데 저는 태아보험은 한 30세 만기로 가입을 하시는 거를 좀 권해드립니다. 그 이유는요. 사실은 그 이 태아보험에 가입을 하려고 하면 성인 담보가 잘 안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그 태어나서 이 보험은 계속해서 좀 바뀌거든요. 그래서 태아는 말 그대로 태아에 대한 선천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태아에 대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가입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낳게 되면 보험료가 질병 입원 일당이라든가 뭐 꼭 필요한 담보들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어차피 보험은 한 번은 리모델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태아보험은 30세 만기 정도로 가입을 하시게 되면 보험료도 상당히 쌉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입을 하신 다음에 한 그 5세 이후서부터는 이 보험료가 그 태아보험 같은 경우는 실손보험도 마찬가지지만 그 보험료가 5세까지는 계속 오르다가 5세 이후서부터는 보험료가 좀 내려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5세서부터 10세 사이에 다시 어린이 보험으로 리모델링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일단은 15주 이전에 가입을 하시고 30세 만기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좀 좋을 듯하네요. 네, 우선 이 태아보험 15주 이전에 가입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0세 만기라는 전략 짚어주셨고요. 다음 궁금증은요. 연금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해요. 원래 받아야 되는 게 아닐까요? 아, 네. 연금보험이라는 이름으로 보험을 가입하셨는데 세제 적격 상품이라는 건 확인을 못 해보셨나 봐요. 연금보험을 가입다고 해서 다 세제 혜택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연금보험을 준비하실 때는 이 상품이 세제 적격 상품인지 요거를 한번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보험회사에 판매하는 상품들 중에 세제 적격 상품이 많이 없어졌어요. 몇 군데 안 남았거든요, 파는 데가. 그러니까 세제 적격 상품을 가입하신 것까지는 좋은데 세제 적격 상품인지 아닌지 확인을 못 하신 거지. 연금보험을 가입하셨는데 꼭 확인을 해보시고 가입을 하시고요. 금액이 1년에 400만 원까지 그 혜택을 받으시는 거니까 한 달에 보험료 내는 금액도 세제 적극이라고 해서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 혜택을 받는 게 아니니까 금액도 다시 한번 꼭 체크를 해보시고 이렇게 준비를 해가시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그리고 또 세제 적격 상품은 중간에 해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 받았던 혜택은 다시 다 이렇게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10년 동안 꾸준히 유지를 잘하고 잘 납입하고 가져갈 수 있는지 이걸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세제 적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험 정말 어렵죠. 그만큼 저희 방송 꼭 시청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인생설계 원픽부터 검색어 Q&A까지 궁금증 해결해 봤는데요.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다시 보시면서 놓쳤던 부분들까지도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방송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